11 강의 3번 시작하겠습니다. Think about it. 생각해보세요. Everything that is in the room or place where you are reading this book was first created in someone's mind. 자, 모든 것인데, 이 방에 또는 이 장소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장소, 어떤 방입니까?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장소, 또는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졌대요. It began as an idea that was later transformed into reality through a variety of steps. 자, 이것은 하나의 생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나중에 돼서 변형이 되는 아이디어죠. 현실로 바뀌어지는, 현실로 변형이 되는 아이디어로서 시작됐습니다. 뭘 통해서인가요? 예, 다양한 몇 가지 뭐 다양한 방법, 다양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현실로 바뀌어지는, 현실로 변형되는 아이디어로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옷, 그리고 램프, 그 다음에 의자, 테이블, 그리고 당신의 집까지 모든 것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시작됐습니다. Then it went from the mind to the drawing board, to the production facility, to the store, to your living room. 그리고 나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From A to B 계속 나옵니다.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제도판으로 옮겨지고요. 마음에 있다가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도판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제도판에서 이제 그려지고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뭐가 되는 건가요? 생산 시설로 가고요. 그리고 가게, 시설에서 만들어진다면 그 가게로 옮겨지고, 그리고 당신의 거실로, 거실과 당신의 방까지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일단 두 번째 문장에 여러분 됐 다음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는 거죠. 자, 방 안에 또는 장소 안에 있는 모든 건데, 자, 그리고 또 다른 수식절이 나옵니다. where라는 관계 부사절이 앞에 있는 the room이나 our place를 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부사 뒷문장은 예, 완전한 절이 나온다라는 거였고, 저 앞에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요. 관계 대명사 뒷문장은 불완전한 절. 다시 한번 요 차이점 체크하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as는 뭐뭐로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됐 다음에 또 was라는 동사가 나왔으므로 여기 있는 됐도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transform이라는 단어는 변화시키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transformed라고 되어 있으니까 be plus pp니까 변형이 된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A variety of steps는 여러분 다양한이죠, 다양한. 다양한이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일종의 형용사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계속 from A to B가 나옵니다. 자, from A to B, 그죠? 네, to, 뭐, 이 A에서, 원래 뜻이 A에서 B까지잖아요. A에서 B까지. A부터 B까지라는 말이에요. 2가 지금 뭐 램프, 그 다음에 뭐 의자, 그 다음에 테이블 다 지금 2에 걸리는 겁니다. 모든 것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마음에서 시작되면, is은 뭐, everything이 되는 건데, 여기 everything을 받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mind에서부터 drawing board로 가고, 그 다음에 facility로 가고, 다 계속 from A to B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everything begins in someone's mind.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시작합니다. This is the way it has always been, and this is the way that it will always be. 자, 이것은 어떤 방법입니다. 그죠? 방식 또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식입니까? 예, 늘 그래 왔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그래 왔던 방식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어떤 방식입니까? 예, 앞으로 계속 그러할 방식입니다. If you want to do something good for yourself and your family, start learning how to use your imagination to become the person you want to be. 당신이 만약에 어떤 것을 하고 싶다면이죠.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이네요, 그죠?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 가족을 위해서 어떤 좋은 것을 하고 싶다면 뭐 해라, 예, 시작해라라는 거죠. 배우는 것을 시작해라. 자, 무엇을 배웁니까? 당신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당신의 상상력을 사용하는지를 배우는 것을 시작해라. 뭐가 되기 위해서예요? 예, 당신이 되고 싶은, 당신이 나중에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시작해라 라는 겁니다.
create the life that you want to live through the effective use of vision and visualization. 자, 또 명령문이 나옵니다. 그죠? 만들어라 라고 하네요. 어떤 인생, 삶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이에요. 뭐를 통해서 만듭니까?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서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만들어라. 자, 무엇을 사용하죠? 어떤 상상 또는 시각과 아니면 시각화라는 것을 통해서 상상 또는 시각화라는 시각화의 사용을 통해서요. 시각화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서 당신이 살고 싶은 삶을 만드는 것을 시작해라. 만들어라 라는 거죠. What you see, 당신이 보는 것은요. is what you will be, 당신이 될 것입니다. 자, 요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어떤 글이 나왔습니까?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만들어야지라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속에서 떠올려진 것이 drawing board, 제도판으로 가고 production facility, 생산시설로 갔다가 가게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의 방으로 가듯이 역시 마찬가지 당신이 어떤 당신 스스로나 가족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라 합니까? 당신의 마음 속에서 어떤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라라는 겁니다. 시각을, 그러니까 당신의 눈에서 당신 마음 속에서 뭔가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모든 이 지금 방 안에 있는 어떤 모든 제품들 그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시작했듯이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해라 라는 겁니까? 상상력을 사용하고 또 뭘 해라? 어떤 시각화를 사용해라 라는 거죠. 눈을 마음속에서 어떤 것을 떠올리고 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what you see, 당신이 보는 것이 이 보기를 어떤 것을 보는 것을 시작해야 what you will be 또는 the person you want to be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일단 문법을 여러 가지 볼 건데 일단 여러분 이 두 번째 문장에서 the way it has always been 이라고 해서 it has always been 이라는 것이 the way를 수식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the way라는 것 다음에 대신 나와서 보통 문장이 나올 때요. 요 뒷문장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완전절이라고 봅니다. 완전절이라고 봐서 요 the way를 수식하는 것을 공부했었어요. 여기는 that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뒤에 완전절이 나오므로 여러분 관계부사였죠. 관계부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that은 the way는요. 일단 확실한 것은 it has always been과 the way 사이에 무엇이 생략되었습니까? 대시라는 것은 생략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 뒷문장을 보완하니 완전절인가 불완전절인가를 보완하니 비동사 been이라는 동사의 뭐가 빠졌어요? 보어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that은 흔하진 않지만 주로 the way라는 표현과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보어가 빠졌으므로 보어의 자격을 가진 복격 관계 대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 용어보다는 여러분 the way it has always been 이라는 이 구조를 굉장히 좀 많이 봐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것까지 아시면 되고요. 여기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것도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the way도 마찬가지겠죠. the way that it always be. 자, 이 주어고요. 비동사가 있는데 이 비동사에 보어가 빠져 있으므로 여기 있는 that은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start라고 해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다시 말해 명령문입니다. start의 목적으로 learning이라는 동명사 구가 나왔네요. 그리고 how to use imagination. learning이라는 동명사의 목적으로 how to 부정사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요거 해석하는 방법이 간단하게는 뭐뭐 하는 방법, how to 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다뤘었죠. 자, 그리고 여기 to become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to 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to 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였다라고 다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the person you want to be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the person이라는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와서 이 뒤에 있는 주어동사가 명사를 수식하는데 왜 그러하냐면 뒷문장이 불완전합니다. 비동사에 보어가 빠져서 the person과 the you 사이에는 복격관계대명사 대신 후가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인가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 그죠? Create the life 또 명령문, 또 다른 명령문이 나왔습니다. The life라는 명사 다음에 대시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뒷문장을 보아하니 여기서는 leave가 타동사로 쓰여서 목적어가 빠진 것입니다. 목적어가 빠진 것이에요. 그래서 leave the life라고 나왔는데, The life라는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서 관계 대명사절이 된 거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이 뜻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What you see is what you will be 입니다. 여기서 what은 다둘다 어떻게 해석됩니까? 예, 뭐뭐하는 것이죠. 뭐뭐하는 것. what이 뭐뭐하는, 예, 죄송합니다. what이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될 때, 예,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로서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